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. 어젯밤에 조금 아팠지만 버틸만 합니다. 이제 모닝커피 마시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. 어제처럼 보일러를 또 돌리고 있습니다. 나무를 떼서 저보고 옆에 와서 불재라고 영어 못하는 직원이 친절하게 아침부터 친절을 베푸네요. 모닝커피입니다. 너무 좋아요. 모닝커피는 사랑입니다. 보일러 불도 이제 활활 피어나고 있습니다. 목욕물 다 데워진 것 같아요. 커피 마시고 내려가서 샤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 풍경입니다. 아침 산책 나왔어요. 커피 한잔 마시고. 가슴이 아프네요. 뒷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엉멍아, 너 거기서 자기 있기 없기. 어? 아메 릭사에서 자면 어떻게 해? 응? 안녕? 자, 계속 자. 이 안에 깨워서. 아직 송아지냐? 응? 엄마 좀 먹게. 여기가 어저께 그 타이어집입니다. 내가 외상하려고 했던 집이요. 영역순찰? 영역순찰 그런 거야? 뭐 저 시간이 막상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방해하고 있잖아. 아저씨도 기세등등 해가지고. 어? 헐. 엉엉대고 있어. 이쪽 해가고 대치둥이야? 저쪽 애들하고 싸웠구나. 속들. 어쩔 줄 몰라요. 제가 가까이 가니까. 당당하게 가까이 가니까 피하죠. 그래서 소심쟁이. 어이,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. 아무 짓도 안 했는데, 나. 어디 다가오지 마세요. 무서워요. 아이고, 후구. 내가 어저께 타이어집에서 후구 될 뻔했다. 너 될 뻔했다. 아저씨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. 무서워요. 난 너 쫓아가는 거 아니거든. 물탱크차. 저기가 로컬버스입니다. 저렇게 생긴 게. 에, 되게 텅. 쇼바 다 나가서 엉덩이 베기고 되게 아프고 피곤한 버스입니다. 하지 가격은 싸요. 이거는 여행자 버스예요. 굉장히 좋은 슬리퍼도 있네요. 네. 더 비싸요. 저런 버스가. 여기도 버스가 사설 버스 좋은 것과 싸구려로 나눠지는 돈 있는 사람은 편한 거 타고 돈 없는 사람은 덜컹거리는 버스 타고 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. 넌 아직도 먹냐? 어? 너희들 뭐 아침 먹을 거 찾고 있지요? 이놈들아. 너 뭐 씻고 있어? 껌 씹지 말라고 그랬지, 어른 앞에서. 오우씨. 좀 씹으면 좀 그래요. 등에 이렇게 혹이나 있으면은 물소피가 섞였을 겁니다. 아마. 하이, 굿모닝. 굿모닝. 다들 반갑게 인사하네. 이 할아버지가 소주인? 소 구워서 또 이제 먹이러 가셔야 되는 건가? 네? 소 먹이러 가실 거예요. 하이, 굿모닝. 수줍어요. 주차 잘못해놓으면 이렇게 다 가져갑니다. 뼈대만 남죠. 인도에서 주차는 조심해서 하기. 다 뛰어갔어요. 저기 위에 저 친구 손은 들어주고 있어요.
이제 요가 소녀는 우리 호텔에 방이 없어가지고 여기 더 슈팅스타 여기에서 하루 묵을 겁니다.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다시 일로 체크인할 거예요. 코디아로. 오늘은 어디 안 가고 그냥 푹 쉴 것 같아요. 몸이 안 좋아가지고. 아침 먹고 루프탑에 누워서 해바라기 하고 있습니다. 햇볕이 너무 따뜻해요. 아, 몸이 녹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일광욕하고 몸을 뜨겁게 달궈가지고 감기를 내쫓을 거예요. 저놈이 순놈입니다. 지금 고개 내밀고 있는. 귀여워요. 섬 있는 놈이, 가슴 점 있는 순놈이. 순놈. 가감한 순놈이요. I didn't see you. You come yesterday? Yeah. I came here yesterday. 지방에 올라가 있는 친구도 막 벌써 3년 됐으니까 이제 막 1년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여기서 집에 있는 걸 누워서 그때 이제 기억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수다 떨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아무 어디도 안 갈 겁니다. 그냥 쉬려고요. 체력 회복, 감기 회복. 3일 밤샌 거밖에 안 되는데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뀌어요. 2년 전에 무리의 영상. 누워서 하늘 보고 있어요. 하늘이 너무 맑아요. 델리는 하늘이 뿌옇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공기도 맑고 너무 좋습니다. 또 낮잠 자려고. 사실 그거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이제 메이드 유튜버들이 같이 보여요. 저 요가 청년은 양발은 못 돼. 얘기하니까 지금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어요. 저쪽에서. 뭐가 달라졌나 같은데. 뭐가 달라졌지? 덜 피곤해. 루프탑에서 하루 종일 아침에 올라가지고 저녁 때까지 네, 뒹굴뒹굴대고 저녁도 먹고 이제 곧 잘 시간입니다. 오늘 하루 푹 쉬었습니다. 내일 되면은 몸이 많이 좋아질 것 같네요. 여러분들 굿나잇.